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27살 갑술생 분들 좋습니다. 직장으로 변동운이 있긴 하지만 직장운이 좋게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수로 보이고 올해 준비하는 게 있는 분들은 도전해도 좋을 시기라 하십니다. 또한 갑술생 분들에게 올해는 연인과의 문제가 이슈가 될 것입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전반적으로 운세는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39살 임술생 분들, 올해 2020년은 계절로 치면 가을, 열매를 맺는 시기다 하십니다. 그동안의 울타리를 잘 쌓아놨다 한다면 이번에 결실을 맺을 것이고 또한 연애운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은 버려야 하고 무언가 변동을 부리지 마세요. 또한 올해 조금의 손재가 나는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소보다 몸가짐에 유의하시고 병원 갈 일 조심하도록 하세요. 51세 경술생분들 좋습니다. 특히 사업이나 투자 운이 좋아요. 금전으로 다 벌어드리는 운입니다. 다만 사람과의 구설이 좀 따라붙어요. 그러니 평소보다 언행에 있어서 주의하시고 때에 따라서 처신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신을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금전 운이 들었다 해도 그걸 내가 가져가야지 나눠주면 달아나니까 나서거나 이제 내 속 얘기를 하지 말고 사람을 믿고 그러시지 말라고. 들어올 돈을 미리부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좋은 걸 막 발설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운이 달아나겠죠? 63세 무술생 분들 멀리 뻗어나가라 하십니다. 올해는 사람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해로 그동안에 베푼 게 나에게 돌아오는 해입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 많아지니 마음이 따뜻해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귀인의 도움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금전으로는 조금 답답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무난한 운이니 작년만큼의 힘든 일은 없겠습니다. 올해는 걷어들이는 해로 마음 안정이 되니 무술생분들 항상 긍정적인 마음 가지시고 힘내세요. 75세 병술생분들 운이 아주 좋습니다. 한마디로 재수가 좋다. 그동안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은 해결이 되겠습니다. 모이는 운세요. 나가는 운세가 아니니 좋은 운 받으시고 2020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개띠분들은 개인적으로는 좋은 띠로다가 꼽는 띠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게 많이 이제 해소가 되고 한시름 놓을 거로 저는 보거든요. 좋은 운 잘 받으시고 2020년은 운세가 좋으니 기대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